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근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미디라고 하면 어떤 전자음악, 컴퓨터 음악 뭐 이런 쪽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사실 이제 맞는 얘기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미디라는 것 자체가 전자음악이나 컴퓨터 음악 자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원래 의미는요. 지금은 그냥 전자음악이나 컴퓨터 음악의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한 뜻과 또 미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 보죠. 자, 미디는요. 어떤 단어의 약자냐면 자,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라는 긴 단어의 약자입니다. 자, 뮤지컬이라는 건 이제 음악이라는 뜻이죠. 음악의라는 뜻이고요. 인스트루먼트라는 건 악기란 뜻입니다. 이 인스트루먼트가 장비라는 뜻도 있지만 음악과 관련지어서 쓸 때는 악기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뭐 디지털은 다 아실 거고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떤 두개 이상의 장치를 서로 연결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통칭해서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음악 악기들을 디지털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디라는 단어는 사실은요, 자, 두 번째 정의가 나옵니다. 자, 디지털 악기나 또 디지털 오디오 장비 또는 각종 컴퓨터 간에 이 음악 데이터를 전송하고 저장하기 위한 이런 통신 프로토콜 이름이 바로 미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 자체가 어떤 컴퓨터 음악이라든가 뭐 전자 음악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그 컴퓨터 음악이나 전자 음악을 하기 위한 장비들을 연결해 주는 통신 프로토콜 이름이 사실 미디인데요. 이제 쓰다 보니 그냥 미디 자체가 좀 광범위하게 쓰여서 그런 컴퓨터 음악 이런 뜻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미디가 통신 프로토콜이다 보니 원래 목적은요, 자,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진 악기라도 서로 호환이 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초기에 나왔던 전자 악기들은요, 서로 다른 회사 악기끼리는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었어요. A라는 회사의 악기와 B라는 회사의 악기가 있으면 요둘 사이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서 A에서 만들어진 음악을 B에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MIDI라는 프로토콜을 양쪽에서 동시에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이 MIDI를 통해서는 MIDI라는 그 통신 프로토콜을 통해서는 서로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미디가 생긴 그 역사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미디라는 것은 전자 악기가 생기면서부터 그 필요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전자 악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악기는 자기 혼자서 연주를 하면 되는 거지 그 악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다른 쪽으로 전달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전자 악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럴 필요성이 생겼죠. 자, 최초의 전자 악기는 1964년도에 이 무그라는 사람이 만든 무그 신세사이저라는 악기를 최초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었고요. 여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악기가 사실 무슨 기계나 컴퓨터처럼 생겼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무그 신세사이저고요. 조금 더 보기 좋은 그림이 이제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뒤쪽에 나온 저그 이후에 나온 제품이고요. 뭔가 버튼들이 많이 있고 밑에 이렇게 키보드들이 있습니다. 저 버튼들이 하는 역할은 이 소리를 좀그 다른 그 느낌의 소리들로 버튼을 돌릴 때마다 소리의 느낌이 좀씩 달라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그 버튼들의 조합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을 합성을 해내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악기가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났느냐 한번 들어보죠.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그 앨범, 그 음악 앨범 자켓인데요. 이 음악 앨범에
타이틀이 스위치드 온 바흐예요. 스위치드 온 바흐. 스위치드 온이라는 것은 그 스위치를 켰다. 스위치를 온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스위치를 켰는데 바흐의 스위치를 켰다. 자, 바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클래식 음악가죠. 그 클래식 음악가의 스위치를 켰다. 즉 전자악기로 전자악기의 스위치를 넣어서 바흐의 음악을 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바흐 뒤쪽에 전자악기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1968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당시로서 엄청난 판매 대수인 50만 장이 팔렸습니다. 자, 50만 장이 팔린 이유는 생전 처음 들어본 그 악기로 연주를 했기 때문이죠. 당시에는 클래식 어쿠스틱 악기만 있었는데 전자악기로 연주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거기 이 앨범이 들어있는 음악 잠깐 들어보죠. 네, 어땠습니까? 여러분, 음악 들어봤는데, 좋은가요? 음색이나 이런 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그런 전자 음악의 소리죠? 그 전자 악기 소리. 별로 아마 그렇게, 전자음, 네. 별로 그렇게 뭐 좋거나 아름답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당시에, 1968년 당시에는 이런 전자음이라는 게그 생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나온 그런 소리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이런 전자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다 어쿠스틱 악기들의 소리였으나 이 처음 나온 전자음이라는 게 신기하고 또그 음색이라는 것을 또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전자음 여러분 귀에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죠. 네, 그러다 보니 요즘에 와서는 또 완전 요즘은 아니죠. 예, 그 이후로 이 전자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언플러그드라는 네. PLUGGED 언플러그드입니다. 그러니까 68년도에는 스위치드 온이었거든요. 예, 스위치드 온. 스위치드 온이니까 스위치를 켠다는 건데 자, 이제 스위치를 켜는 것도 아니고 언플러그드, 아예 플러그를 뽑아버리자는 거죠. 전자음이라는 거 듣기 싫다. 이제는 다시 내추럴한 그런 어쿠스틱한 소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래서 그 뒤로 또 이런 언플러그드라는 이름이 붙은 앨범들이 또 나중에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 귀라는 게또한 가지 소리에만 또 들으면 또 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돌고 돌고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미디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미디라는 것이 이렇게 전자악기가 생기면서부터 필요성이 나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60년대 그 무그 신세사이저가 나오면서 다른 회사에서도 전자악기들을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70년대인데, 이제 굉장히 전자음악이 활발해지고 하면서 각 회사들의 악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악기 간의 호환성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A라는 회사의 악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B라는 악기로 갈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모두 A라는 악기 회사로만 구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 1983년도 8월에 미디 1.0 규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미디 1.0 규격 안에는 자, 이각 악기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고 할 것인가? 또 어떤 데이터를 보낼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미디를 논할 때꼭 나오는 이제 그 약자로 나오는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관련 단체입니다. 여기 MM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MMA는 미디 Manufacturers Association입니다. 그러니까 미디 Manufacturer라는 게 이제 만드는 회사들이란 뜻이거든요. 미디 제조회사의 Association 그 연합체라는 뜻이죠. 위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AMEI라는 그 단체도 있고요. 이건 Association of Musical Electronic Industry의 이제 약자입니다. 자, 이런 단체에서 그 처음으로
이런 단체에서 이제 미디 규격을 만들었는데, 이 아래 두 그림이 뭐냐면요. 이 미디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시연을 했을 때이두 악기, 예, 요두 악기 사이에 데이터가 호환되는 것을 이제 보인 게이 미디에서 이제 최초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역사적인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미디가 80년대에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점차 발전을 하겠죠. 1991년도에 제너럴 미디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GM1이라고 약자로 쓰는데요. 91년도에 이 제너럴 미디, GM1에는요, 미디의 어떤 세부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 악기를 182개의 악기, 그리고 타악기, 47개의 타악기에 각각 이제 번호를 붙여가지고 어떤 악기가 몇 번이다 이런 식으로 그 악기 소리에 대한 그좀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어요. 자, 들어보는 거는 좀이 다음 페이지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이트들에 들어가면 그 악기 목록과 이제 번호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는 익스텐디드 제너럴 미디라는 게 보통 XG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요게 또 나왔는데 이것은 그 야마하라는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표준을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1999년도에는 제너럴 미디 2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GM2라고 보통 약자로 쓰는데요. 이건 당연히 GM1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디가 점점 이제 확장이 돼서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표가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각 악기별로 어떤 번호가 붙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번호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8개씩 하나의 악기로 묶여 있어요. 자, 피아노가 0번부터 7번. 그 다음에 크로매틱 퍼커션, 이거는 이제 실로폰 같이 음정이 있는 그런 타악기를 얘기합니다. 뭐, 오르간, 이런 식으로 쭉돼 있고, 이제 아래쪽에 가보면은 뭐 사운드 이펙트 같은 것들도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묶여져 있습니다. 네, 앞에 그 0에서 127번과는 별도로 그 타악기 종류들은 이렇게 따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35번부터 81번이 제너럴 미디 레벨 1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27에서 34번, 82에서 87번이 제너럴 미디 2 스펙에 나와 있는 소리들입니다. 전부 이건 쳐서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들이 되겠습니다. 네, 미디 소리를 좀 실제로 들어볼 수 있는 또 다른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버추얼 미디 피아노 키보드라는 그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 받으신 후에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시연 화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잠깐 재미있게 가지고 놀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버추얼 미디 피아노 키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미디를 이용을 해서 신세사이저처럼 쓸수 있는 그런 건데요. 초기에 그 아날로그 신세사이저들이 다 이런 식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여기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그 ZXCV 뭐 이런 쪽을 누르면 예,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류에 있는 벨로시티라는 것은 소리 크기를 말합니다. 현재 127이 가장 큰 소리고요. 네, 점점 소리가 작은 소리가 나옵니다. 0이면 안 나오고요. 예, 그쵸?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컨트롤 쪽은 그 소리를 이제 떨리게 하는 그런 건데요. 자, 키보드를 누르고 네, 그렇죠. 소리가 떨리는 것을 네, 이겁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런 정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밴더는 리셋 시키고 하겠습니다. 밴더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리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뭐 그렇게 크게 뭐 전문적으로 쓸 그럴 건 아니지만 한번 아 이렇게 그 신세사이저가 초기에 구성이 됐었구나 하는 것을 느껴 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다운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미디 소리들을 다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하드웨어적으로 미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디를 구성하는 미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장비들은 미디 전용의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고요. 이 전용 케이블인데요. 이건 DIN 5핀 커넥터와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USB라든가 블루투스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디 포트는요. 이 컴퓨터나 또는 이제 미디 장비의 악기에 붙어 있는 미디 포트에는 이렇게 인과 아웃 그리고 스루가 있는데요. 인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그런 커넥터 포트이고요. 아웃은 출력하는 쪽. 그리고 스루는 인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다음 장비로 그냥 통과시킬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스루라고 한다면요. 스루라고 한다면 인으로 들어온 것을 이 안에서 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다음 장비로 넘긴다라고 할때이 through라는 포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뒷면에 인과 아웃 through가 있죠. 자, 이런 이제 미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일단 어떤 키보드 같은 게 있습니다. 이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미디 아웃이라는 단자를 통해서 그 다음 장비의 미디 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미디 스루를 통해서 나간 게 다음 장비의 미디 인으로 들어가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루로 나와서 미디 인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하는 식으로 장비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컴퓨터와 함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와 같이 연결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USB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 오버 USB라는 고 이제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USB를 통해서 컴퓨터와 악기가 이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자, 이런 미디 시스템에서의 모든 정보는 미디 메시지라는 형태로 송수신이 되고요. 자, 미디 메시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속도는 31.25kbps 단방향 시리얼 통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디에서 우리가 채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채널이 뭐냐면 악기 한 개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우리가 한 채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에는 총 16개의 채널이 있고요. 그중에서 10번 채널은 이 타악기 사운드, 그 앞에서 그 소리 중에 그 타악기 소리들 모아진 거 있었죠? 그 타악기 사운드로만 채널 10번은 사용을 전용 채널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미디 메시지라는 게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미디 메시지는요, 크게 첫 번째 채널 메시지라는 거 하고 두 번째 이제 시스템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채널 메시지라는 것이 각 채널에, 즉 악기죠. 각 악기에 전송되는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채널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채널 보이스, 이 보이스는 각 채널에 들어간 악기의 소리들 를그 채널 보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또 채널 모드라는 게 있는데 모드는 그각 채널에 들어있는 그 악기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리셋을 한다든가 뭐 온을 한다든가 오프를 한다든가 이제 온을 하게 되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오프를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끊어지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이스라는 건 악기 소리 자체고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게 할 거냐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채널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메시지라는 게 있는데 이 시스템 메시지는 전체 시스템에 전송되는 메시지로 뭔가 그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그 전자적인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리얼타임 이것은 각 악기들이 모두 똑같은 시간에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스템 커먼이라는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익스클루시브, 이건 장비 제조사의 어떤 독자적인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실제로 이 미디로 가는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가 미디로 어떤 악기 소리가 간다. 악기 소리가 전달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소리가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악기 소리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리 자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미디로 전달되는 또 저장되는 데이터는 어떤 악기, 그러니까 아까 번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번호죠, 사실은. 몇번 번호의 악기가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라. 소리 내라라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방법만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떤 악기를 어떤 방식으로 소리 내라라는 그 메시지가 가는 게 사실 이 미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미디 메시지의 구조는 크게 이렇게 세 개의 바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바이트는 저 스테이터스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뭐 내라, 아니면 소리를 멈춰라, 아니면 어떤 악기를 써라. 그래서 라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그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원에는 네, 그 음정, 음 높이, 그러니까 음정이 도레미파 솔라시도 쉽게 말해서 그게 가는 거고요. 여기는 소리 세기가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트 오프는 이제 그 멈춰라, 음을 멈춰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1000하고 여기 NNN에 가는데 여기가 채널 번호예요. 몇번 채널로 가는 소리를 이제 멈춰라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트 온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이제 켜져라, 음이 나라라는 건데 1001하고 여기 채널 번호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악기 설정을 할 때는 1100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악기 번호를 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 음표 미들 C 여기 이제 그 도거든요. 우리 음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 자, 이 도를 좀 강한 세기 소리로 내라라고 했을 때는요. 메시지가 이렇게 갑니다. 처음에 1000 이건 노트 온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라. 그 다음에 0000은 0번이죠. 채널 0번. 채널 0번으로 소리를 내라. 그리고 여기 이 다음 가는 숫자들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예, 도에 해당되는 그런 번호입니다. 즉, 이것에 해당되는 번호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소리의 색이에요. 자, 127이라는 값이 갔는데요. 127은 여기 보듯이 음악 악보에서 가장 세게, 소리가 가장 세게 나는 게 127에 해당되는 FFFF입니다. 이게 악보에 나와 있는 기호인데요. 가장 센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가장 약한 소리는 이렇게 PPPP인데요. 이거는 8이라는 숫자를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어떤 식으로 내라라는 그 악보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 미디 메시지 안에 담겨져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음표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미디 파일인데요. 이 미디 파일들은 뭐 컴퓨터나 이런 곳에 이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은 악기들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미디 파일 포맷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 음악 자체가 아니고 그 음악에 대한 구성 정보만을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용량이 얼마 안 돼요.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 포맷을 스탠다드 미디 파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앞에 S, M, F를 따서 SMF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디의 표준 포맷이고요. 우리가 이 확장자는 보통 .mid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메타데이터로 가사도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를 포함한 것 중에서 확장자가 .kar로 붙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음악과 가사가 포함돼서 그 노래방, 그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방이라고 하는데 가라오케라는 말이 원래 이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인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가라오케 이제 KAR 앞에 앞글자를 따서 확장자를 이제 KAR로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들은 SMF 파일들은 점 확장자가 점 MID로 붙어 있는 파일은요.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인데 파일 사이즈가 되게 작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들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송이라고 할까요? 예, 송.mid. 자, 이 파일 안에는 실제 소리가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1번 악기로 뭐 도를 연주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받아 가지고 연주를 하려면 자, 여기 뭐 컴퓨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컴퓨터에 이제 스피커도 당연히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플레이를 시키면 1번 악기라는 게 뭔지 이 컴퓨터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1번 악기에 대한 실제 소리가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소리. 이 1번 악기 실제 소리가 저장돼 있지 않으면 이 미디 파일은 재생할 수가 없어요. 실제 소리가 있으면 재생 가능한 거고 실제 소리가 만약에 없으면 이거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윈도우 안에 들어 있긴 한데 그 만약에 컴퓨터에 내가 그 미디 파일은 있으나 실제 그 악기에 해당되는 소리가 없다면 그것은 재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장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미디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미디 컨트롤러는 미디 신호를 생성하는 장치입니다. 내가 그뭐 미디 메시지를 만들 때뭐 0010, 1100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키보드로 일일이 이걸 다 치고 있진 않죠. 내가 어떤 악기처럼 생긴 걸 누르면 거기에 해당되는 미디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건 키보드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보통 마스터 키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드럼이라든가 뭐 기타, 또 다른 관악기, 바이올린 이런 것들도 다양한 형태로 미디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두이노 같은 걸로 자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미디 컨트롤러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음을 저기 눌렀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미디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0010, 1100뭐 이런 식으로요.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어디론가 가거나 저장이 되거나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음원 모듈인데요. 음원 모듈은 미디의 악기 소리만을 내장을 한 그런 장치 보고 음원 모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미디라는 것은 어떤 소리 내는 정보만 들어있지 소리 자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제 그 소리 자체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요. 이게 이제 음원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신세사이저는요. 이 미디 음원이 내장되어 있는 어떤 키보드를 신세사이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만약에 키보드를 눌렀는데 순수하게 그냥 미디 메시지만 생성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미디 메시지 생성과 함께 또 소리까지 같이 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소리까지 같이 나는 것은 그 안에 미디 음원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건 보통 신세사이저라고 부릅니다. 다음 이제 샘플러인데요. 샘플러는, 기존에 악기 없는 그런 다른 소리를 녹음해서 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샘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까지는 미디의 이제 하드웨어였고요. 미디에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디 시퀀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시퀀서는 미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하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디 데이터를 생성을 한다거나 또는 뭐 녹음을 한다거나 어떤 연주를 한다거나 편집을 할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춘 걸 보고 주로 미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미디 시퀀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유사한 것 중에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 DAW라고 보통 많이 약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이 DAW는 어떤 오디오 파일을 녹음하거나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뭐, 미디를 어떻게 다루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 미디에 실제 뭐,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한다, 악기를 가지고 녹음한다 했을 때, 그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DAW인데, 최근에는 이 둘을 잘 구별을 하지를 않아요. 그 DAW 안에도 미디 기능이 다 들어있고요. 미디 시퀀서 안에도 다 DAW 기능이 들어있고 해서, 뭐, 이건 이것만 된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그 시퀀서 겸 DAW 프로그램에는 뭐, 에이블톤 라이브라는 것도 있고요. 큐베이스, 노엔도, 또 디지털 퍼포머, 또 리퍼, 애플 스튜디오, 뭐 로직 프로. 이제 로직 프로는 애플에서만 쓸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로툴스, 또뭐 샘플리튜드, 세큐어이아, 뭐 뮤직 메이커, 뮤직 스튜디오 이런 것들, 뭐 소나, 또 스튜디오 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이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또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기능들이 요즘에는 서로 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게 확실히 좋고 어떤 건 확실히 나쁘고 이제 이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손에 익은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중에는 뭐 무료나 아니면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뭐죠 데모 버전으로 사용해 볼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소개를 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무료뿐만 아니라 이제 상용으로 쓸수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초보자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해놓은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링크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네, 그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 잠시 방문해서 어떤 것들을 추천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현재에서 가장 그 많이 사용되는 그런 유력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고, 그리고 이 저자 개인의 의견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뭐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그 프리 뮤직 프로덕션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짜로 우리가 어떤 그 음악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고요. 이 사람이 추천하는 것은 여기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10번까지 내용들인데요. 보시죠. 일단 이 T7 DAW라는 자 이런 그 프리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네,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제 관련 내용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요. 그리고 또뭐 에이블톤 라이브라든가 또 스튜디오 원 프로 이런 것도 추천한다고 합니다. 자, 스튜디오 원 프라임이라는 제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스튜디오 원 프라임은 무료고요. 이제 스튜디오 원그 프로 제품은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다시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그럴 배워볼 그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다시티는 이제 뮤직 프로덕션이라기보다는 그 음악 편그 편집 사운드 편집 쪽에 가까운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료 프로그램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서지라는 그 신세시스, 그러니까 합성할 때 소리 합성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네, 소프트웨어 샘플러입니다. 자, 소리를 샘플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쓰는 그런 할때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TDL 노바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믹싱 툴입니다. DC-1A 이건 컴프레서 플러그인. 자, 컴프레서라는 건 이제 소리가 너무 일정 소리 이상 크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컴프레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리미터는 이제 반대로, 리미터도, 반대가 아닙니다. 리미터도 이제 어떤 소리를 너무 크지 않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또 오릴 리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리버브, 그러니까 잔향 소리를 이렇게 울리게 해주, 가상으로 울리게 만들어 줄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FX 번들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이펙트들 줄수 있는 뭐 코러스 이펙트라든가 뭐 페이저 이런 것들 줄때 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분이 이제 쓰는 그런 추천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자, 이거 뭐 참고로 그냥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 여기는 이제 2019년도에 그 초보자를 위해서 가장 그 레코딩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좀 쓸만한 게 뭐가 있었나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우선 뭐 여기 또 이제 이 사이트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하지만 이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아비드 프로라는 툴, 보통 이제 녹음이나 레코딩 할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프로툴스라는 툴인데요. 이게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툴일 겁니다. 물론 무료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원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이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었죠. 유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제 큐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리퍼라는 프로그램도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무료 기간도 길게 제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다운받아서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제 가라지밴드 아주 유명하죠. 이제 이것은 그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맥 계열에서만 쓸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음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FL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이것도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에이블톤 라이브 10, 이 에이블톤이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쓰는데 이건 주로 그 미디어 아트 쪽이나 인터랙티브 아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리즌 10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이런 정도가 여기 이 사이트는 보시면 알겠지만 스위도터라는 이제 물건 판매하는 사이트거든요. 이런 악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판매하는 곳이라서 아그좀더 시장 동향에 대해서 또뭐 무료가 아니라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쓰냐 하는 관점에서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상용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요. 네, 여러분도 한번 그 사이트 방문해서 한번 쭉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뭐 간단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실제 미디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디를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디 음악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 컴퓨터 프로 안에도 윈도우 안에도 이런 그 윈도우 밑에 미디어라는 폴더가 있거든요. 그 폴더 밑에 가면 .mid 파일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요 파일들이 전부 미디로 만들어진 파일들인데요. 뭐 하나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다 있으니 여러분 컴퓨터에서 직접 들어보시면 되는데요. 한개 정도만 잠깐 들어보죠. 네, 뭐 어떻습니까? 네, 그 미디로 이제 만든 그런 소리들인데요. 네, 나머지 음악들도 한번 컴퓨터 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미디 컨트롤러라는 게뭐그 미디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최근에는 그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미디 컨트롤을 자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주로 그 인터랙티브 미디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라든가 또는 인터랙티브 아트, 또 상호작용하는 그런 그 예술 작품들 또는 이제 뭐 사운드 UI나 UX, 또 HCI. CI라는 건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인간과 컴퓨터 간에 서로 좀더그 어렵지 않게 좀더잘
그 컴퓨터의 기능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연구 분야가 HCI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응용을 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보통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쓰는데요. 유튜브에서 미디하고 아두이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아두이노로 만든 그런 자작 미디 컨트롤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 컨트롤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트, 예술과 어떤 기술의 합성,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이냐 생각하는 또 창의력, 예. 이세 개가 어떻게 조합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이런 쪽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 가지 공부도 되고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미디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습니다. 즉, 얘기를 나눴고요. 이제 미디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 그러니까 뭐 역사, 예, 미디가 생기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미디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들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뭐그 미디를 가지고 뭔가 하드웨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아주 깊숙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는 그 계략적인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디 메시지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미디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악기에서 필요한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미디 컨트롤러. 제가 이제 그 한번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런 미디 컨트롤러인데요. 졸업 작품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들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또 다양하게 응용도 될수 있고요. 공부도 되고 프로그램 공부도 되고 또 약간의 그 음악도 하니까 재밌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미디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